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84편으로 봄맞이꽃 편을 보내드립니다. 봄맞이꽃, 분류, 식물, 쌍자엽식물, 합판화, 앵초과, 서식지, 햇살이 좋은 건조한 땅, 학명, 엔드로시아트, 엄벌라타, 라오모르, 봄말, 봄의 속삭임, 봄을 맞이하는 작은 동전초, 붉고 둥근 풀잎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봄을 재촉하기라도 하는 걸까? 봄맞이는 이른 봄에 봄을 알린다고 해서 보초나라고도 하지만 엄연히 보초나라는 식물은 별도로 있으며 또 잎이 둥글고 동전만 해서 동전초라고도 부르고 하얀 꽃이 땅에 점점이 뿌려진 듯해 점지매라는 귀여운 이름도 있습니다. 봄맞이는 들에 자라는 두해살이 풀로 햇살이 좋은 건조한 땅에서 자라며 키는 10cm 내외이고 뿌리 잎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잎은 길이가 0.4에서 1.5cm 정도 되는 작은 봄꽃이다. 잎은 심장형으로 연한 녹색이며 가장 자리에는 둔한 이 모양의 톱니가 있고 꽃은 4월에서 5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가운데는 노란색이 들어 있으며 꽃이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줄기 끝에 약 4송이에서 10송이 가량이 꽃이 달리며 열매는 7월에서 8월경에 둥글게 맺는다. 봄맞이 속의 식물에는 별봄맞이, 애금봄맞이, 백두산봄맞이, 명천봄맞이 등이 있는데 키가 작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 중 금강봄맞이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5월에서 6월에 하얀 꽃이 피는데 봄맞이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예쁘다. 봄맞이는 앵초과에 속하며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고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식용하고 4월에 채취한 풀 전체와 열매는 약재로 이용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분포합니다. 야생화의 신비 85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